버거 맛 괜찮아요. 예, 그쵸 그쵸. 약간 그 불고기 느낌 나는데 굉장히 맛있죠. 1200원이에요. 1200원. 야, 에헴 에헴, 진짜 햄버거 사치렁. 여러분들이 먹방을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요게 뭐 먹방의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내일은 몇 개 싸야겠네요. 아우, 감사해요. 예, 무슨 맛이죠? 음향 바꾸셨네요. 예, 아, 증폭을 했어요. 왜냐하면 증폭을 해야지 좀 소리가 들려서. 예, 지금 그래서 마이크를 좀 떨어져 놨는데도, 예, 들리고 있죠. 예, 버거 산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미안해요. 예, 제가 오해했네요, 형님. 미안해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가끔 잘못 봐요, 글을. 예. 엠, 햄버거지롱. 굉장히 맛있겠네요. 조금 더 마이크를 옆으로 좀 옮겨놓고, 예, 깔끔하게 한번 먹방 해봐야죠. 예, 한우버거도 다음에 드셔보시죠. 어, 그 세일을 해야 돼서요. 예, 가능하면 한번 해볼게요. 먹방은 혼자 먹는 거예요. 방송인과 광고 사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너무 맛있어요. 햄버거. 야, 대박이야. 아, 너무 맛있고요. 아, 콜라 대신에 커피를 갖다 놨어요. 예. 아, 그렇죠. 새우버거도 너무 맛있어요. 과거에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새우버거 겁나 많이 먹었어요. 예. 콜라도 있긴 있는데요. 예. 저는 음료수를 이걸 먹을 때 같이 먹는 편이 아닌데 다음에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예. 야, 일당님 나가버리시네. 먹방인데 왜 나가? 아, 상당히 부러워요. 예. 상태 언니 너무 부럽습니다. 예. 나 너무 배고파요. 예. 아, 오늘은 배부를 수 있겠네요. 물론 양이 조금 너무 적긴 한데. 아, 그럼 맛있게 먹어야죠. 아, 런치 때 사면, 아, 얼마 정도 하니까 1200원 해요. 예. 자, 햄버거에 조금 떨어져서. 예. 자, 비정상회님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 아, 세트가 4300원이요 짜장면 먹을래요. 예. 어, 질보단 양. 농담이고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볼게요. 예. 중국집은 짜장면이, 아우, 되게 싸네요. 예. 같은 지역에 사면 얻어먹고 싶네요. 예. 담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아, 머리 깎았습니다. 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좀 깎았고요. 예. 자, 반갑고요. 그쵸, 대리보고 다섯 개는 먹어야 좀 배, 다섯 개라뇨. 예, 정확하게는 한 20개 먹어도 배가 부를까 말까요. 예, 제가 조금 남들보다 밥을 배로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드파이터가 아니냐고. 예.
다른 사람들은 목이 메어서 콜라랑 같이 먹는데 저는 배가 안 불러서 콜라랑 같이 먹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 짜장면 2,000원이에요. 그래서 자주 가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 근처에 살고 싶네요. 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 아, 많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20개까지 못 먹었어요. 예. 많이 먹으면 혼나가지고. 예. 아, 커피. 커피 먹방. 예. 자, 잡음 잘 안 들어가네. 깔끔하고 좋나요? 예. 어떤 BJ는 먹방을 무리해서 하시다가 장이 부어서 입원. 아, 그렇군요. 예. 괜찮아요. 방송인 이디스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원래 장이 좀 커요. 예. 물론 그 의사 선생님이 좀 건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식사량을 좀 줄이고 있는 중인데, 아, 가끔씩 터져요. 결국에는 참다가 시청자도 없는데 먹방이 찍는 거죠 뭐. 물론 맛있는 건 못 먹고 밤늦게 먹는 건 나빠요. 그쵸? 저도 알아요. 상태형님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먹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죠. 이것은 저녁 겸 야식이죠. 정확하게. 네. 아, 쩡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저도 엄청 먹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도 상청님처럼 식사량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나중에. 예. 마이크를 여기다가 놔두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증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떠신가요? 잡음 많이 들리시나요? 아, 그렇군요. 고마워요, 상태형님. 예. 걱정이 됐어요. 상청님이 나 먹는데 못 먹게 하면 어떡하지? 아. 좋으신 분 같네요. 예. 아, 고마워요. 예. 자,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저 먼저 갈게요. 아, 예. 방송인 디스님 반가웠고요. 나중에 또 오세요. 예. 고마워요. 예. 아, 예. 잘 가요. 예. 이러시네요. 예. 아, 근데 지금 잡음은 안 들리시나요? 잡음 들리면은 이제 원상복구를 하고요. 전 지금 블루투스로 아주 잘 들리네요. 예. 아, 그렇군요. 잡음이 안 들린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증폭으로. 그리고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은, 네. 그런데 음악 소리를 좀 켜드려야 될 텐데, 음악 소리 어떻게 켜드려야 되나? 잠시만요. 음악을 한번 켜볼게요. 다음 곡으로 하고. 자, 노래, 아니, 지금 켰어요. 방금, 네.